여정국 김신지 오른발 깊게 띄웠습니다. 그대로 쳐낸 공. 박스 안쪽에서 왼발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전반전 1분 만에 먼저 선제골 기록하고 있는 포항여정국입니다. 지금은 시작한 지 2분도 안 돼서 김신지 선수가 올린 공을 그대로 또 골로 연결을 시켰는데요. 오른발 길게 올렸고 쳐낸 공 끝까지 지켜보면서 왼발로 마무리했습니다. 박수정 선수였습니다. 전반전 1분 4세대로 수비가 잘 막아냈습니다. 오른발로 깊게 한번 클리어해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문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박수정. 박수정 오른발 슈팅! 골! 2대0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포항여정국입니다. 박수정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결국은 2대0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반전 8분 40초 흘러가는 과정. 높게 띄운 공을 그대로 받아놓고 열린 공간에서 왼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오른발 마무리. 네, 환하게 웃으면서 동료들과 함께 포옹을 하고 있는 박수정 선수였고요. 브리킥. 오른발 길게 한번 보내봤습니다. 지금은 그대로 골로 들어갑니다. 박재하 선수였습니다. 박재하 선수의 프리킥 굉장히 정말 엄청나게 긴 장거리 슈팅으로 3대0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포항여정국입니다. 정말 예측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세 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박재하 선수가 굉장한 장거리 슈팅을 보여줍니다. 크로스와도 같았던 그런 이 장면이죠. 오른발로 길게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그대로 손을 맞으면서 골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박재하 선수였습니다. 다시 한번 또 기회를 노려봤습니다만 여전고가 공을 가져왔고요. 연결됐습니다. 여전고 박스 안쪽까지 달려오면서 그대로 정유진 왼쪽 연결 골!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대로 정말 되게 좀 귀여운 셀러브레이션을 보여주면서 4대0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포항 여전고였습니다. 네, 이선빈 선수. 이 장면이었죠. 오른발로 낮게 연결시킨 공 집중력 있게 그대로 오른발로 때려버렸습니다. 이선빈이었습니다. 결국 후반 54분께 지금 4대0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포항 여전고고요. 박현진 골키퍼가 있었고요. 오른발로 걷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여전고 기회 호시탐탐 노리면서 오른발 슈팅! 골! 그대로 다섯 번째 골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포항 여전고입니다. 끝까지 또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 다섯 번째 골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포항 여전고의 모습이었습니다. 후반전이 이제 거의 10분이나 남았는데 끝까지 기회 놓치지 않고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포항 여전고. 오른발 슈팅 그대로 끌고 오면서 굉장히 귀여운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공 굴려내면서 열렸습니다. 여전고 달려갑니다. 그대로 오른발 골 들어갑니다. 6대0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포항 여전고입니다. 배윤경 선수 후반 5분을 남기고 교체 자원으로 들어왔습니다만 그대로 또 여섯 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대로 열린 장면에서 놓치지 않고 바로 달려가면서 오른발로 모서리를 노려봤습니다. 후반 78분 만에 여섯 번째 골이 터지고 있습니다.